자, 보시면 자, 이 경우에 자, 보시면은 흑사에다가 올려놓으실 때는 색의 대비가 너무 강해서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죠. 그런데 은사 위에다가 올려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마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나쁘지는 않지만 은사만큼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. 자, 그러면 은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은사에다가 자, 다른 돌들도 같이 올렸습니다. 자, 이것처럼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다지 나쁘다는 느낌이 안 들죠. 왜냐하면 질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, 이렇게 맥반석으로 올려두면 어떠세요? 같이 거칠거칠하고 입자가 깨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질감이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이것처럼 기본적인 마감재와 어떤 내가 마감석을 사용을 할 때 두 가지의 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때는 색도 주의하셔야 되고 질감을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런 마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돌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 이 돌은 여기에다가 올라갈 때는 크게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. 그런데 제가 비슷한 컬러를 하나를 더 마사에다 올려두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자 이걸 올리면 어떠세요?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죠. 질감의 대비는 굉장히 강하지만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컬러로 통일성을 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듯한 모습입니다.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. 이끼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이끼를 쓰실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자, 이끼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매끈매끈한 느낌은 아니죠. 그러다 보니 사용을 하실 때 자, 마사라든지 이런 흑사 같은 데 올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. 그리고 자, 은사에다 올렸을 때는 좀 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.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자, 이렇게 같이 올리면 아까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질 거고요. 자, 그런데 비해서 이런 이끼 종류는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살아있는 걸 우리가 마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하고 이 이끼하고 궁합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. 이끼를 기본적으로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내부에 있는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요. 이 이끼들은 사용을 할 때 식물들이 되도록이면 물을 좀 좋아하는 것들, 그런 식물들 위에다가 마감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. 그러나 간혹 그것과 상관없이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게 훨씬 더 관리에 편할 것 같습니다.